이게 바로 그 이제 이정원 씨가 여기 민경욱 의원한테 제공한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지인데 이건 당일 투표지고 그러니까 번호 1 절취선이 안 잘린 그냥 사용되지 않은 투표지 6매를 갖다가 제공을 해줬고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보했지만 그 현장에 왜 자녀 투표용지 가방 그런 가방이 막 엄청나게 있는데 그 안에 자녀 투표용지를 잔뜩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정선거에 상당히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보고 원론적으로 자녀 투표 용지가 개표소 안에 반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데 선관위는 그러면 선거 당일에 그걸 어디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딱 봉인해가 숫자 딱 써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어디 창고에 봉인해가지고 보관시키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탁 집어넣은 거는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데 그걸 여기 이종원 씨한테 다 덮어씌워가지고 이종원 씨를 실형선거한 사건이 있었던 거. 요 사건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읽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딱 사건이 정리가 되겠네요.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는 선관위 고발로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됨. 투표용지 색깔이 이상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선관위 직원이 경찰관이 들어온 것을 거부하자 경찰은 그냥 돌아갔고 다시 한번 신고해서 경찰 간부 중 높은 사람이 왔지만 그 역시도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출입이 거부됐다. 개표장 안에 문제 못 들어간 거죠, 경찰관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개표장에 반입돼 있던 부정선거의 증거인 이 사건 자녀 투표지 6매를 건네받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투표지를 반출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였고 현직 국회의원인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하여 공개 됨. 선관위는 피고인이 파란색 자녀 투표지 가방을 열어 봉투를 찢고 자녀 투표지 6매를 절취한 것으로 고발하여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증거가 조작된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시죠. 증거가 네. 어떻게 조작된 의혹이 있습니까? 판사님은? 네. 이건 이제 제가 변론하면서 쓴 자료라서 판사님은 검사가 변호인 입회하에 압수해간 이 수택 이동 제2투표 자녀 투표지 봉투. 이제 이 안에 있는 투표지가 원래는 봉인이 돼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찢었다 옆에 이야기입니까? 여기 찢어진 자국이 있거든요. 예. 이 찍고 여기서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검사는 그걸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아서 압수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압수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요렇게 생겼고 옆에 이제 그 찢어진 자국이 있는데 그 밑에 25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증거 그러니까 절취한 그 봉투라고 하면서 검사가 그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DNA 감정을 통해서 여기서 그 봉투 왼쪽 위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서 그 이정원 씨의 DNA를 발견했다. 이렇게 그 감정서를 이제 이 감정서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 가지고 이게 같은 게 봉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색상도 다르고 예, 그리고 재질도 다르고. 찢어진 모양도 다르죠. 그죠? 다르고 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게 이거는 뭐타 있어요. 그래서 예. 탔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타서 보도가 되고 많이 문제가 됐죠. 탄 거를. 예, 그래서 아니 법원에서 저 너무 의아했거든요. 1심에도 근데 검사는 하나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그리고 항소심에도 가가지고 결심할 때까지 이게 왜 탔는지 설명을 안 타가 결심한 후에다 슬쩍 의견서를 이제 법원에다 항소심은 사실심 종결이거든요. 예. 종결 후에다 냈는데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불이 났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불이 난 거는 5월 19일인데 이정원 씨가 검찰에 출두한 건 5월 30일이거든요. 거의 열흘도 더 지나가지고 출두해가지고 이제 한 보름 전에 불이 난이 봉투에서 보름 후에 나간 이종원 씨 침에 있는 DNA하고 이 봉투의 DNA, 여기서 DNA를 찾았다는 거예요. 불탄 봉투에서. 그 둘이 동일하다고 하면서 이종원 씨를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불이 나가지고 이걸 만약 불이 났으면 이거 봉투에 불을 끊으라고 분말 수화기를 썼다 그러거든요. 쓰고 나중에 닦았을 거 아닌가요? 닦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봉투에서 도대체 DNA를 찾았다는 게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뭐 DNA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몰라도 DNA라는 건 적어도 사람의 체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데서 DNA가 검출이 되는 거지. 어디 뭐 종이를 만졌다고 거기서 DNA를 찾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긴데 이 불탄 불에 타가지고 맞아 이 훼손된 봉투에서 이 사람의 DNA를 찾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물은 끝까지 제공을 제시를 안 했어요 법정에다가 제가 1심에서는 이제 좀 약간 소극적으로 왜냐면 다른 변호인이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다 항소심에서 너무 이상해서 이걸 좀 밝혀보려고 계속 그러면 이 원물 DNA를 찾은 봉투 실물을 가져와라 증거물을 근데 증거물을 검사가 끝까지 제출을 거부를 하고 판사는 그냥 거부한 검사를 받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무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여기 봉투를 찍고 거기서 투표지 가져온 거는 CCTV 카메라에 하나도 찍힌 것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본인도 아니라 그러고 참. 예? 그리고 일단 봉투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완전. 봉투가 완전히 다른데요. 예, 완전 그냥 눈으로 볼 달라요. 때. 색깔도 다르고 예. 찢어진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원물은 안 가져가고 그리고 이 봉투하고 저 봉투가 같다 그러고 DNA가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하더라고. 그 아래 26번 슬라이드도 그 압수 장면이거든요. 이 예. 봉투하고 도대체 저기 어떻게 이게 같죠? 불상봉투하고는 색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예 그럼 다르면 적어도 다르다고 의심은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근데 판사가 저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형을 그냥 선고를 하고 사쿠라 판사네. 그래서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6월 30일이었거든요. 예. 2000 20년. 21년 6월 28일 날 우리 연수월 검증기일이었거든요. 예. 검증기일 난 후에 대법원에서 뭐 QR코드 대조하고 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더라. 이렇게 그냥 언론에 쫙 보도가 됐는데 6월 30일 날이 고등법원에서 판결 선고하면서 이종원 씨를 실형하는 거는 저는 이게 무죄 나올 줄로 알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걸로 유죄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사법부가 이게 뭔가 정치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유죄를 하겠냐 생각했는데 그걸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냥 빙긋 웃으면서 이제 그 표정이 보니까 6월 28일 날 그러니까 6월 28일 날은 연수구 검증기일에서 이미 뭐 선거 부정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끝났다. 그날 이제 검증기일에서는 다 이상 없는 걸로 다 유효표로 거의 다 판정하고 뭐 300표가 조금 달라졌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니까 뭐 개수 오류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렇게 판정을 하고 또 30일 날은 이종원 씨 사건조차도 그거는 중요한 투표지 색깔이 다른 위조 투표지 투입의 증거인 거거든요. 그런 이종원 씨를 그냥 실형 선고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당시 의정부지검이 상당히 그 당시 법무장관 쪽에 가까운 검사장이다 이런 이제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 민경욱 의원 변호인으로 갔다가 민경욱 의원 이제 그 압수하려고 그러니까 수색하려고 몸수색을 막 시도를 하면서 옆에 앉았던 변호사도 수색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변호사 몸수색을 하는 법이 어딨냐고 막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 수색은 안 당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서울 변협에 이제 진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 변협에서 징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이 뭔가 이렇게 나라의 법질서가 정말 무도한 거였거든. 세상에 변호사로 따라간 사람을 이게 몸을 수색하겠다고 대들고 또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이런 사건에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또 수색한다 그러고 수사관이 작은 방에 거의 한 5명이 들어와 오더니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고 우리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위협적으로 이렇게 개판. 조사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법원은 또 법원대로 뭔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이 실물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서에 있는 이 사진하고 감정서에 DNA 찾았다 요것만 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불에 탄 봉투에서 담당 DNA를 검사가 어떻게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여기 김무선 검사인데 검사고 또그 위에 그러니까 부부장 검사가 또 부장 검사가 또한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는데 이 밑에 여기 사진에 있는 검사 그 밑에 있는 검사인데 그 사람이 약간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부장 생각이 되거든요. 검사가 예,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러니까 그날 민경 참 의원하고 출두했을 때뭐 전청이 그냥 다 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민경 의원 밑에 와서 그러니까 유튜브 언론 상대로 계속 그냥 인터뷰하고 그렇게 자기 뭐 잘못된 거막 고발하고 그런 사이에 또 민경욱 의원 차를 한쪽으로 가져가가지고 저 마음대로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한테 승낙이나 참여도 안 시키고 가서 그냥 민경욱 의원 스마트폰을 거기서 또 꺼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압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항의해서 결국 돌려받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민경욱 의원을 어쨌든 엮어 넣으려는 게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뭐 이게 뭐더 펴질 일이라 부정선거 난 거는 그 후에 다 밝혀진. 그걸 이제 처음 초창기에 덮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참, 너무 기가 오늘 이 막히죠. 방송을 뭐 민주당 사람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참, 당신들 뭐. 아니, 그뭐 선거 데이터에 다 남아 있는데 뭐그 범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하면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가 그리고 제가 이 찼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야, 이거는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난 수밖에 없다.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와, 무슨 검찰 조직이 이렇게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고 또 그걸 또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실형을 고등법원에서까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뭔가 법질서 공권력이 뭐 객관적인 권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되고 발언하기 시작한 게이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2017년 거래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 주시 28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저 봉투가 정거로 인정이 됩니까? 28번. 예. 예. 검사는 처음에 나온 이 봉투에서 피고인 DNA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야밤에 체력 단련실에 가서 저 봉투를 찍고 6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들어가는 게 찍힌 CCT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 봉투의 존재 유무입니다. 저 봉투와 DNA 감정을 한 봉투가 왜 이리 다를까요? 판사님 진심으로 묻습니다. 저 봉투가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까? 딱 봐도 불태워지고 구멍 뚫리고 많이 훼손된 전혀 다른 봉투임이 불구한데요. 이게 이제 변론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 장인 29번에 예. DNA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 검체가 뭡니까? 왜 검사 측은 답변을 못 합니까? 도대체 그러면 DNA를 찾았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묻은 뭐 시료가 있을 거거든. 시료를 이제 뭔가 증폭을 이제 배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DNA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뭐냐고 하니까 여기 답변이 뭐냐면 봉건 감정물 찢겨진 봉투 일매의 세계 흔적에서 채취한 검체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뭉개진 부분에서 채취된 것이며 세포를 구별하는 검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 세포가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뭔가 이게 땀인지 침인지 혈액인지 그것도 모르고 DNA는 찾았다고 이렇게 답변한 근데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 모든 그런 행사 사건은 무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아주 또 대원칙이죠. 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재판장에 증거물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증거물을 제시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무죄를 해야 되지. 그걸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검사가 아, 나 물건 못 보여준다고 버티는데 법원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무죄 선고하면 되는 거거든. 입건 참 책임이 검사한테 있으니까. 사쿠라 검사하고 사쿠라 판사네. 예. 참 아, 정말. 대단하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또 노정이가 했네요. 예, 그 당시에 그 민경욱 의원이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이 이종원 씨 이제 유죄 판결한 걸 그때 이제 법정에 선고할 때 최종 판결 선고할 때그 왔었거든요. 그 법정에 같이 선고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재판 거기 담당자로서 그러니까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 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런 그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들이 하는 것을 이번에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이해상충 문제가 그쵸.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직접 부정선거를 수행한 자들이 또 부정선거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은 야, 이거 참 내가 볼 그리고 때는 본인이 고소하고 본인이 재판하면 그게 어떻게 그 재판관의 자격이 참. 또 고 고발인 기관의 수장인 거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예. 그런데 또 자신이 그 재판을 맡아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좀 판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한 건지 좀 판단이 생각이 나라가 참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참이 한심해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 그럼 이제 31번에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박용호 파주얼리죠. 예. 예, 이거는 이제 검증기일에 그 촬영한 건데 여기 용지가 보면 이게 그렇게 용지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까 그 한솔 예. 무림 재질의 그런 아주 특수 재질의 그런 그 백색의 그 고급 용지 같이 이건 당연히 투표지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검증 현장에서 나온 용지들이 이렇게 좀 모조지 싸구려 같은 그런 종이를 이렇게 인쇄해서 재단한 걸로 보고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게 색깔이거든요. 예. 색깔이 약간 노란색 그 미색에 가깝고 약간 노란색 쪽의 색깔이고 그 위에 왼쪽에 보면 그 유무요 예시편 이게 백색이거든요. 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색깔이 예, 완전히 그냥 비교가 되네요. 색깔이 예. 다르거든요. 자, 그럼 다르고 이제 그다음에 32번은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절취선이 있는 그 투표용지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인데 요것도 이제 색깔이 약간 노란색인데 요걸 이제 왜 이걸 보여 드리냐면 요 절취선 번호지 부분에 한번 그 용지 색깔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이 고향에서 그 파주 검증 기일에 처음 이제 이게 뭐냐면 봉인돼 있던 그 봉투에서 번호지를 봤거든요. 예. 그 절취선 이하. 그러니까 번호지를 이거는 따로 봉인이 예. 따로 말씀하시죠. 봉인되니까 예. 이게 비교적 이거는 관리가 될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선관위원장이든 아니면 투표관리관이든 거기서 직접 봉인을 해가지고 이건 손을 안 대는 물품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더라도 이것까지 뭔가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색깔이 하얗잖아요, 이거는. 예. 제가 투표용지가 이게 색상이 노란지 조명 때문에 내가 구분을 못하는 건데 요거는 백색 봉투 위에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밑에가 지금 이제 보시죠. 이제 이상하다는 것은 33번은 절취선을 모아놓은 봉투 안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흰색이라는 거죠, 완전히. 예, 흰색이고 비례대표는 요런 연두색, 깨끗한 연두색인데 그런데 연두색. 바로 31번이죠. 31번, 이 2번 31번, 다 2번을 보면 보면은 색깔이 노랗기리하다는 이야기죠. 밑에 번호지 부분도 한번 보시면 색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나요? 예. 인쇄 상태도 조금 달라 보이죠, 그죠? 예, 인쇄상도 좀 달라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투표, 이제 증거 보존용으로 제출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하고 원래 개표소에서 절취해가지고, 아니, 투표소에서 절취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절취선을 모은 거하고는 색깔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색깔과 품질과 인쇄 상태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죠.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거거든요. 다른 용지로 해가지고 새로 제작 투입한 증거인데,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 감정을
해가지고 다음 28일인가 증인신문, 그러니까 연수월 그 선거무효 소송 민경욱 의원 소송에서 이제 감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 감정도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감정이 나왔고 또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QR코드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적법 판결을 내려놓고 이제 증인신문하고는 결심할 생각이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냐면 3구 대선을 통해서 실제 실물 투표지 보관해 놓은 게 지금 현장에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투표지 상태를 서로 좀 비교해 볼수 있고, 또 비례대표 투표지도 그대로 보존이 돼 있거든요. 지금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돼서. 그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저런 그 번호지 절취선, 그거하고 좀 용지 색깔이나 상태를 좀 비교해 보자고, 현장 검증 신청을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판사님,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이용한 기본적으로 건지.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요지가 이제 법원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절취선을 모아놓은 이것은 바로 개표소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3월 9일 3월 9일이 아니고 그때 4월 15일이죠. 4월 15일 개표소에서 이제 봉투에 모아놓은 건데 개표소가 그런데 아니고 투표소. 아 투표소 투표소 네, 투표소에서 당일 이제 투표소 절취해가지고 모아놓은 봉투에 건데 따로 한 장씩 놓고 나중에 봉인을 하거든요, 예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증거 보존 전체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투표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투표지에 들어간 것은 정품이 아니고 약간 노란색을 지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절취서는 정품이기 때문에 신색인 것 같다 그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다 중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냥 그대로 제출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부랴부랴 뭐고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결과에 맞춰서 새로 제작한 투표지를 갈아 끼웠으니까. 이제 그게 뭐 지금이 이제 다 중론이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취선을 모아놓은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파트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4.15 총선 검증 당시 법원에서 본 보관된 투표지는 전체가 바꿔치기된 위조 투표지로서 용지의 색상과 재질이 선관위의 정규의 투표 용지와는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두 가지 색깔, 흰색, 노란색의 투표지가 한 투표함에 나온 현상은 다량의 위조 투표지 투입의 명백한 정겁니다. 증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창고에 쌓아둔 기존 선거의 잔여 롤 투표용지를 전부 치우고 6.1 지방선거용 투표용지 정식으로 납품받은 투표용지와 투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투표지 위조에 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인터뷰는 결국은 이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의 관건인데 이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로 관리되었다. 이 점을 이제 오늘 권오영 변호사님이 점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쭉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중앙선관 위원회를 포함해서 지역 각 지역 선관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이제 역사가 뭐 1948년 헌법 제정 이후로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비교적 선거 관리에 있어서 좀 엄격하고 했죠. 철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도 모든 규정을 다 위반을 이번에 가죠. 하고 또 그게 모든 국가 기관, 뭐,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그냥 완전히 그 권력자들의 그냥 진짜 수종처럼 수족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또그 정말 그 서슬퍼렇고 프라이드 높은 검찰까지도
까지도 이런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산품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규격하고 다른 걸 갖다 쓰고, 그 인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전체 그 재판 과정에 어떤 증거물을 그냥 다 바꿔치기 하고, 이거는 정말 이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기능이 무너져도 상당히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뭔가 정말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건국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전부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이제 5월 10일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정부라 일단 대통령 이제 교체가 된 거고, 국회는 아직 그대로 있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청산 작업과 다시 우리가 뭔가 기본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뭔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또 모두 우리 또 공박사님께서 그동안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4.15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기념일이 며칠 안 남아서 뭔가 왜 행사를 하려고 한 대한민국에서 이 공병호 박사님만큼 4.15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고 정말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보도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홍 박사님이 계시면 꼭 모시고 싶은데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 박사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이건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 또 이렇게 정상화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재건해 나간 일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